자기야, 전화 받아. 여보세요? 자기야, 요 근래 바빠서 연락 자주 못했잖아. 자기 목소리 좀더 듣고 싶어서. 며칠째 나도 아침만 되면 그 생각해. 오늘은 자기랑 얘기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정말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자기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좀 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음 넓은 자기, 고마워. 아, 다음엔 쉬는 시간 많았으면 좋겠다. 좀 여유 있게 얘기하게. 아,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네. 아, 그러고 보니 요 근래 자기 얘기를 많이 못 들어준 것 같네. 자기는 나 연락 안 되는 동안 뭐 하고 지냈어? 아, 그랬구나. 그리고? 아, 잘했네. 그랬구나. 뭐라고? 잠깐 피곤하긴 했어도 자기 얘기 다 들은 것 같은데. 아, 미안. 아, 정말 가관살게 왜 이러지, 나. 자기야, 나 잠깐 눈 붙여야겠다. 그럼 나 진짜 좀만 쉴게. 좀만 쉬고 금방 연락할게. 응.
자기야, 전화 받아. 짠! 내가 불시에 전화한댔지?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자기는 뮤지컬 배우한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노래나 연기, 춤, 외모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오, 하긴 영화도 카리스마 있는 배우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찍을 때도 그렇고 볼 때도 안정감 있지. 아, 근데 내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까? 웃어주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지? 그렇지, 자기야. 사랑? 뭐 어떤 사랑 말하는 거야? 아, 사랑의 힘 완전 위대하지. 게다가 이건 완전 잘 몰입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다. 자기가 아니라서 몰입이 안 되면 어쩌지? 자기야,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어필할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뭔가 심오해지네. 나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 또 얘기하자.
아, 자기야.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건 언제 생겼어? 나한테도 전수 좀 해줘. 연습실 생기는 건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이야. 약간 감동이다. 그런가? 나 저번에 촬영 스텝 지원했던 거 엎어졌잖아.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써주시는 것 같아. 나 여기저기서 사랑받네. 자기도 나 예뻐하는데. 그니까 말이야. 이렇게 익숙해져서 한번 섭섭하게 한다고 막 우는 거 아닌지 몰라. 아, 이제 단기 알바 몇개 구하면 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마땅한 게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도 알지만, 나 저번에 좀 오래 입원했잖아. 지금 벌어놔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 알바하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걱정 마. 좀 빡빡하긴 하겠지만. 아, 뭐가 됐든 진짜 열심히 해야지. 사실 요전까지만 해도 방송이랑 알바 둘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했거든. 근데 교수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마워, 자기야. 나도 자기한테 응원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응원해줄 만한 일 있을까? 아, 알았어. 우리 자기, 지금 고민하는 게 무슨 일이든 분명 잘 풀릴 거야. 힘에 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기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기도 스스로를 믿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아, 나 연습실 어떻게 쓸 건지 계획 좀 세워야겠어. 자기,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남은 하루 잘 보내고.
자기야. 나? 나 지금 카페야. 난 커피 마실 겸 잠깐 카페 왔어. 장 보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고 싶어져서. 여기 북카페라 그런지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다. 난 조용한 데가 좋아. 그럼요.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뻔했던 남자인걸요. 딸 뻔한 남자라고 하니까 좀 멋없다. 얼마 전에 TV 광고를 봤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 이런 문구가 나왔어. 근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커피 마시면 오늘 밤 잠은 다 자는 거 아니냐고. 아, 여기 책 진짜 많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카페를 할까? 카페 주인이 심리학에 관심 있나? 제목 보니까 거의 심리치유 서적들이네. 그러게. 요즘은 다들 바빠서 못 쉬니까 이런 책 많이 읽나 보다. 아, 나도 한권 읽어볼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책 읽은 지도 좀 됐거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얘기를 담아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나 참고하려고. 나 혼자 생각해선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이입할 수 없잖아. 물론 자기랑 알콩달콩 연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 우리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더 행복해하나,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딱히 없는데? 왜? 걱정돼? 가끔 보면 우리 자긴 걱정이 많아 보이더라. 난 오히려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해보니까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조용해서 그런가. 카페 사장님이 전화 끊으라고 눈치 주네.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할게. 또 얘기하자. 자기야, 전화 받아. 짜잔! 진짜로 불시에 연락했지롱.
자기 진짜 전화 받나 궁금해서 한번 걸어봤어. 역시 자기 센스가 있네. 얼마나 기다렸어? 그래.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렸거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울타쿠나하고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라 소용없었지 뭐야. 참나. 아, 마음 같아선 자기랑 좀더 통화하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감기려고 하네. 이렇게 졸릴 줄은 몰랐지. 잠이 갑자기 쏟아져. 자긴 이런 적 없어? 헐, 지금 그러는 거야? 일어나세요. 여친님이요. 우리 딱 3분만 더 통화하고 사이좋게 꿈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오, 그거 괜찮겠다. 자기도 그 방법 쓰는 거지. 난 시끄러운 노래는 오래 못 듣겠던데. 잠깰 때는 도움이 되겠다. 아, 이제 진짜 눈이 감긴다. 자기야, 나 이제 자러 갈게. 내일 얘기 많이 하자. 분하다. 다음번엔 더 성장, 아니, 숙면에서 돌아오겠다. 꼭 졸음을 물리치고 자기와의 통화 시간을 사수할 테니까 오늘은 꿈속에서 만나는 걸로 합의하자. 자기 잘 자고 내꿈 꿔. 사랑해.